자, 여러분들 카트라넥이스 나왔거든요. 뽑읍시다. 카트라넥이스 뽑는 거 이거 와 35,000 캐시. 야, 코인은 안 파네 이거. 와, 미치겠네. 야, 한 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거의. 아,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 인득한인데, 지금 패치 끝나고 카트에 접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트라넥스가 상점에 이렇게 이벤트랑 기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누더 플레이타임 20시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고, 이벤트짜리 그냥은 100개, 50개짜리 2만원이고 100개는 4만원이에요 근데 이벤트는 100개당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코인으로는 못사고 100개짜리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 질러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했고요, 카트라넥 뽑히면은 개꿀이겠죠. 자, 일단 구매했습니다. 저는 일단 또 아이템, 치장 아이템 이런 것들 많으니까 하이패스 가능할 것 같고, 일단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가자. 자, 일단 기간제도 차가 많이 나와요. 구인지 제노 카트라넥스. 야, 벼루엑스 약간 카트라넥스처럼 약간 좀 비싸게 생긴. 시청자분들 중에서 벌써 뽑으신 분 있으면 빌려 타야지. 와, 끝났네 벌써. 떴어! 카트라넥스! 무제 떴어! 와, 무제 떴어! 이가수님, 응, 나 60시간 안에. 응, 60시간 안에 난 떴어. 응, 무제한. 자, 일단 제가 이거를 한 350개, 300개 넘게 깠는데, 한 번에 까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는 엑센진 떴을 때 한 방에 까,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엑센진 딱 떴을 때 한 방에 출발. 구인진 말고, 처음에 스타트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카트라넥스 125개 까면서 떴습니다. 드디어 잠국있습니다. 즐겨찾기 꽉 찼다. 빼자 일단 즐겨찾기. 자, 카트라넥스를 뽑았는데, 카트라넥스는 그냥 카트라넥과 달리 그냥 카트라넥 앞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카트라넥스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 장착할 수 있나? 근데 장가 있는데 카트라넥스는 파츠 안 깨지네요. 자, 시승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카트라넥스 아이템 카트 일반이고요, 드리프트는 820, 가속력은 마이너스 1825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는 800, 부서 시간은 1050, 부서 충전량 3000이고요. 그리고 카트라넥스 같은 경우에는 파츠가 장착이 안됩니다. 잠겨있어요. 그리고 설명은, 이것은 카트라넥스 X엔진으로 새롭게 태어났음. 정상적인 사람은 탈 수 없다. 넥 어쩌다가 이걸 타기에 점점점. 게이지 충전 잘 되네. 근데 부스터 사용하면 느려지네. 아이템 슬롯이 3개라네. 화려한 부스터 이펙트는 가짜라고. 아, 가짜구나. 자, 빠른 모래가, 맷바로 해가지고 빌리지우나 한번 달려봅시다. 근데 얘는 뒤로 있으니까 좀 뭔가 차라리 돌려야 돼. 돌려서 뭔가, 야, 근데 뭔가 더 주행이 뭔가 뭔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카트라넥보다. 일단 뒤로 속도를 한번 최대 한번 측정해볼까 했는데, 뒤로 갔을 때 최대 속도가 몇까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뒤로 갈 때 느낌이 기존의 카트라넥보다 뭔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존의 카트라넥을 타보겠습니다. 기존의 카트라넥은 파츠가 장착이 가능하고, 일단 파츠는 블랙 베어링, 닥터 알, 파이어 디스크, 바이킹 배틀, 에어플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일단 뒤로 최고 속도를 측정해 볼게요. 자, 갑니다. 뒤로 최고 속도 측정해 볼게요. 3, 2, 1, 발사. 424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뽑은 카트라넥 X. 얘는 뒤로 보고 있네. 그럼 차를 돌리면 앞으로 달리는 거네. 아, 앞으로 달리는 거야? 존나 웃겨. 그리고 뭔가 기존의 카트라넥보다 더 커요. 그리고 얘는 게이지가 겁나 잘 차는데, 더 웃긴 건 얘는 앞으로 갔을 때, 앞으로 갔을 때 속도가 좋은 건 똑같구나. 부서 쓰면 어떡해? 아,
아, 두부 터지네. 그냥 두부만 터지네요. 여전히 느립니다. 앞으로 왔을 때는. 근데 얘가 뭔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출발. 봐,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 맞지? 이거는 423회에요. 이게 423까지 올라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냐? 424! 봐,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 맞지? 기존의 카트라넥은 이제 블랙 베어링을 껴있어가지고 424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착이 안 되는 데다가. 한글링 별풍선 300개 룰렛 결과는 참 운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저는 6이 더 좋더라구요, 추가. 형, 빠름에서 한번 저거 타보세요. 433 나온다고? 빠르면서 433이 나온다고? 왜? 그럼 보통은 더 빨라지나? 그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올라가요, 433까지. 그 다음에 보통은 해보자, 보통. 뭐야, 야, 보통 채널. 어? 잠깐만. 보통 채널은 왜 433까지 가지? 아, 이거 빠름이 아니고 보통이 433이네요. 가빠 해봅시다, 가빠. 봐, 가빠는 또 420이야. 뭐야, 이거? 형, 가빠는 또 420인데? 가빠가 제일 느리네. 뭐지? 기본 카트라넥도 그런가? 기본 카트라넥 해볼게요. 가빠부터 해보자. 421, 421. 그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가트라넥이 1km 더 빠르더라고. 왜냐면 파츠 때문에. 빠름도 해보자. 423. 자, 이번에는 보통. 보통이 아까 가트라넥 X가 433까지 나왔죠. 와, 434. 미쳤다. 자, 일단은 체크는 끝났고요. 뭐 감속 이런 건 드리프트 감속 이런 건 드리프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 없고, 1등 기록이나 한번 깨보자. 일단 이런 맵이 이제 카트라넥 타기 쉽거든요. 뭐야, 잠깐만. 잠깐, 출발이 안 되냐? 아, 근데 카트라넥 너무 어려워. 와, 잠깐만, 한 바퀴에 20초대에 나와야 되는데, 59초 찍으려면. 아? 와, 이거 어떻게 1등 찍냐, 이걸로. 일단 26초밖에 안 나오는데. 와, 미쳤다. 오, 빠르다 이거. 24초. 아! 아! 씨, 어려워. 어? 얘도 가능하겠는데, 잘하면?
잠깐만, 되게 어려운데 이거?